ATBO 그룹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ATBO 원빈입니다. 저희 ATBO는 At the Beginning of Originality의 약자로 독창성의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ATBO만의 새롭고 독창적인 이야기를 펼쳐나가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담고 있는데요. 그 뜻에 걸맞게 저희 ATBO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저희만의 독창성과 유니크한 매력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빈 씨가 3개 국어를 하셔서 그런지 영어 발음도 남다른 것 같은데 지금 팀명뿐만이 아니라 데뷔 앨범도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더 비기닝 개화라는 앨범인데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ATBO의 김현규입니다. 저희의 소중한 데뷔 앨범 더 비기닝 개화는요, 저희의 팀명처럼 처음과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빛, 어둠, 색깔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낸 앨범입니다. ATBO의 시작을 알리는 인트로부터 저희 타이틀곡 모노크롬을 포함해 총 6곡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타이틀곡이 모노크롬인데 곡명을 보시면 가로 안에 컬러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네, ATBO 석나원입니다. 저희 타이틀곡 모노크롬은 ATBO만의 색깔, 다채로운 컬러로 전 세계를 물들이겠다는 포부를 담아낸 곡입니다. 무대를 통해 가사 내용과 함께 중독성 강한 멜로디 그리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보시는 분들께서 다양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보에 따르면 우리 리더분인 준석 씨가 랩메이킹에 참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네. ATBO 오준석입니다. 네, 제가 이번 타이틀곡을 포함해서 여러 개의 수록곡에 랩메이킹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모노크롬은 거의 랩 라인 수정만 30번, 가사 수정만 20번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만의 색깔을 묻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ATBO만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며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랩 메이킹까지 참여를 해주셨는데 사실 모든 노래는 이 주요 포인트 안무가 있어야지 더 흥행을 한다 이런 말이 또 있잖아요. 모노크롬의 안무 있을까요? 네, ATBO의 정수환입니다. 네, 저희 모노크롬의 안무 같은 경우에는 가사 그대로 그 누구도 우리의 바이브를 막지 못한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안무의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모기태치춤이라는 안무가 있습니다. 모기태치춤이요? 네. 네. 약간 저희가 여름에 아무래도 데뷔를 했다 보니까 모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팔다리에 이제 모기가 있다 생각을 하고 약간 모기를 강렬하게 떼는 듯한 춤인 것 같아서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직접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하고 준석 씨가 보여드리는 씨가. 게 네네. 좋을 것 같아서 네, 메인 댄서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석 씨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킹까지 참여한 우리 준석 씨가 모기 채취 춤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ATBO 멤버들이 한번 저희의 훅 부분을 불러주면 제가 한번 모기 채취 춤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모기가 또 있어요. 기자님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5, 6, 7, 8 Don't kill my vibe when I'm monochrome. 와! 와! 끝인가요? 멋있다.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직 무게가 안 떨어졌어요. 더 틀어야죠. 조금 짧았던 것 같은데,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5, 6, 7, 8 Don't kill my vibe when I'm monochrome. 탑이 아주 블랙 칠레 그래피티. 와우. 네, 감사합니다. 모기 패치 춤이라고 합니다. 네, 듣기로는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럼 찍는 순간에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멤버들이 생각보다 땀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무가 굉장히 파워풀하다 보니까 땀을 촬영 중간에 많이 흘렸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엄청 큰 낙엽을 청소하는 강풍기를 가지고 와서 저희 땀을 말려줬었던 기억이 시원하기도 했었고 재밌었기도 했어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좀 늦은 새벽까지 뮤비를 찍게 됐는데 그때 제가 터널에서 뮤비를 찍었거든요.
거기에 스모그도 깔고 조명도 깔고 되게 멋있게 멋진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뮤비를 찍었는데 그때 마침 시민분들께서 자전거를 타러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를 타러 오신 시민분들을 촬영을 중단하며 비켜드리며 촬영을 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시민분들의 자전거 타는 모습이 진짜 영화같이 멋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도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바로 밥차입니다. 제가 밥차라는 것을 뮤직비디오장에서 처음 봤는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멤버들도 다 인정한 밥차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밥차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께서도 저희 ATBO가 덥지 않게 또 배고프지 않게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